지도를 살펴보면 유럽의 북쪽 한 끝에는 북극권이 허리를 감은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손꼽히는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국, 웬만한 선진국들조차도 복지라고 하면 먼저 떠올릴 만큼 경제적부, 사회적 시책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나라여서 어지간한 나라의 발전과 문명에 대해서는 후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노르웨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르웨이 사람들이 우리 평양에서의 첫 반응은 전혀 예견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And they said to me that some of the old dwelling houses, this one-story house, the small ones here behind. So, for example, one story, the one living room, the estate, then Changzhou Street, the four or three rooms, living rooms. Yeah. So, instead of one, they are enjoying. This street should be occupied by normal workers. So, some years ago, it was said that you should pay a little. Not much, but a little. So, did you pay some gas? Nothing. 일반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집을 받고 세금도 물지 않는다니 이들의 놀라움은 너무도 컸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한다는 정치인들도 한 평생 국사에 복무하다가 말년에 자식들에게 넘겨줄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노르웨이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They're free. They don't have any place to live. Very poor people. And nowadays we also have people from Romanians. 40, 50 in Oslo, sleeping on the bridges, in parks, don't have a toilet, don't have anything. That's terrible. That's terrible. The normal thing in Norway is that you buy your own house or your own apartment, but you have to take a very big loan to pay it down. So you can take about 20, 25, maybe 30 years before you have paid it down to the bank what you're having. And for me, I was 35 before I could afford to buy my own apartment. Before that, I was renting from other people. Then I had a three-month guarantee that I could stay there. Live there anymore. That's a problem. That's very, very bad. And these old people, they don't have any place to stay. For instance, here, your example from here, that you had old houses here for five or six stories, and they were torn down, and those people would have big difficulties in paying a flat in the new houses. So they will have to move in another part of the city, and not to a better part. 이들의 말에 의하면 주택 정책은 그 나라의 인민적 시책을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짓는 데 드는 땅세와 건축비를 합치면 너무도 엄청난 자금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주택을 국가가 무상으로 누구나 빠짐없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서방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정세가 긴장되어 금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시각에까지 국방의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할 그런 시각에까지 이러한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온 유럽이 새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통용되는 서방사회. 그 새집마저 잃고 수백 수천만이 항거의 거리에 나선 오늘날의 유럽사회에서 이 현실은 16세기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어, 리상향만큼이나 그들로 하여금 천년 후에나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서방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또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회가 조선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은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크게 해주었습니다. 건축 형식이 독특한 요경원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은 이 유다른 봉사시설의 종합적 성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럽 나라들 가운데서도 문화 후생 시설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노르웨이의 것과 근본적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 후생시설과 재력단련시설, 심지어 급양봉사시설들까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놓은 이 크나큰 집은 리윤의 증대를 위해 봉사시설들을 기능별로 분산시켜놓은 서유럽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더욱 본질적인 차이가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놓았습니다. 평범한 근로자들로 만원을 이루고 흥성거리는 감미로운 풍경이 그들의 넋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봉사시설들과 요경원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적한 것과 흥성이는 것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봉사시설들에는 나와 같은 의사 직업을 가진 사람의 수입으로서도 다니기 힘든 것이니 한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선의 봉사시설은 근로하는 사람 누구나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으니 흥성거리는 것 또한 응당한 것이다. 우리의 근로자들 속에 섞여 참관을 마치고 청량음료까지 마시고 난 그들의 훈훈해진 가슴에서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감정 표현은 우리의 어린이들과 근로자들이 생활의 낭만을 활짝 꽃피우는 인민야외 빙상장과 능락곱등어관에서 더욱 승화됐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과 어울려 한껏 즐기곤 한 이들은 고백했습니다.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체험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에게, 노르웨이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들은 더 큰 충격과 감동에 빠졌습니다. 부자 중심, 리윤 중심의 사회가 소방사회라면 평민 중심, 근로대중의 복리 중심 사회가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있는 어느 한 소학교를 찾아가 그곳에서 이 나라의 최고급 인재를 키우는 소재학교로부터 평범한 소학교에 이르기까지 수천 수만의 교육기관들을 국가가 세우고 모든 학생들을 국가의 자금으로 12년 동안 무료로 공부시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충격과 감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교육에 국가의 명줄이 달려있다고 말하는 선진국가들조차 교육 예산을 두고 아우성치며 얼마간 남아있던 국가 소유의 교육기관들마저 사유화해버리는 때, 그래서 유엔의 천년기 회의에서조차 세계에 더욱 봄남하는 문명에 대해 경종이 울려지고 있는 때에, 국가가 학생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문명을 모르는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온 나라에 그 무수한 학교들을 지으면서 학생들의 통학길을 염려하여 주민지대의 중심에 학교를 세우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유럽 나라들 가운데서도 교육 선진국으로 자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조차 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소방사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밀어넣는 사회라면, 인민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을 국가의 의무 중 최대의 의무로 걸머지는 사회가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의 보금자리를 주고 문명한 생활을 주고 찬란한 광명을 주는 사회, 서방사회가 꿈조차 꿀 수 없는 사회주의 제도, 이것은 분명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어였습니다. Everything what America say, and the Norwegian, it's very good. We are not every Norwegian, but many Norwegians are thinking so. And if the American are saying something about Korea, we are saying yes, of course, so it is. But it isn't like that. Well, I've just arrived here, and I'm trying to get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In Norway, it's been a very negative propaganda towards North Korea, and it's been like that ever since the Korean War. So I'm still learning a lot around here. 근로대중 중심의 사상이 횃불처럼 타오르는 주치 사상탑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와 유럽 사회를 다르게 만든 하나의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주치 사상은 근로대중을 세계의 주인으로 세웠고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연도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근로대중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사상사가 가질 수 없었던 이 진리 위에 사회제도와 시책의 중심에 근로인민을 세우는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가 세워졌으며 인류의 꿈이 현실로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상이 있는 한 조선은 유럽의 근로대중이 영원히 부러워하는 리상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Oh, yes, of course.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m here. On the other hand, your country needs very much many other things than satellites. So I hope that in the future you can concentrate on improving the living of all people in Korea, in the cities and in the countryside.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선언한 김정은 용도자의 의지는 조선을 영원히 인류의 리상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그들은 평양을 떠났습니다.